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벌초도 하고 고향에 다녀오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나요? 꾸준 남자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보실 물건은 지난번 취소가 되었던 주택과 같은 동네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하늘 영상과 도로 주행 영상 보시고 현장 임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전북 익산시고요. 예, 익산이지만 더 북쪽으로 많이 붙어서 논산하고 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선 큰 도로가 있고요. 이 큰 도로를 따라서 익산 안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익산 초입이고요. 그러면 함열읍, 이쪽으로 하면 함열읍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빨간색 지붕이 있죠. 요 뒤에 있는 임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요 2차선 도로에서 그 길이 있어요. 임도라고 하죠. 임야 임도. 임도가 이 산을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을 쪽에서 이쪽에서 길이 또 나옵니다. 현장에 한번 가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 반대편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 그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은 큰 마을은 아니고요. 한 20여 가구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조용한 마을이고요. 그리고 차들이 경쟁이 있으려나요? 차들이 몇 채가 차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네요. 얼굴도 서로 마주치는 거 보니까 임장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임장 오시면 땅을 안 밟으시네. 차에서만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임야는 이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경사도나 그리고 나무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 요게 지금 소나무가 좀 껴 있거든요. 소나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호를 하니까. 그리고 전체 산에 나무의 비율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차에서 안 내리시네. 예, 한번 이 임야 둘레에 있는 마을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량길이고요. 예, 농촌 마을이고 CCTV가 요즘은 다 기본으로 있으시네. 이쪽 편은 대나무 숲이 되어 있네요.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길을 통해서 앞으로 그 임도랑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묘가 좀 있어요. 근데 묘가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종중당도 좀 붙어 있는데 그 임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스팔트가 되어 있죠. 그 여기도 아스팔트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도로는 한 3m 이상 돼 보이고요. 3에서 한 4m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가는 게 제가 얘기한 임도. 임도 수준이 상당히 넓죠. 산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묘가 하나 보이죠? 네, 그리고 저기가 열차길이에요. 예, 네, 열차길이고요. 익산이면 아마 이쪽으로 SRT도 다닐 것 같은데, 익산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입니다. 잘 갖고 놓으셨네, 여기는. 예.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을 깎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스팔트거든요. 그냥 뭐 시멘트가 아니고 아스팔트로 깔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익산시에서 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뭐 지자체 확인하면 더 자세히 나오겠죠. 이렇게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전봇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로등은 들어와 있네요. 가로등을 이렇게, 여기 요번에 이제 벌초를 하시겠죠? 가로등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에서 여기로 사람이 다니는 길로 확실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전봇대가 들어와 있네요. 가로등 전봇대고요. 여기도 가로등 전봇대입니다. 예, 나무 종류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아카시아 나무와 이게 뭐라 그랬죠? 도토리 나무라고 해야 되나? 떡갈 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좀 보이고 이 지면과 이 산이 임야가 같은 그 언덕이라 해야 돼? 산이라 해야 돼? 경사도가 크게 있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 4,50cm 정도 좀 높다고 얘기해야 될까? 예, 딱 좋죠. 그냥 이거는 뭐 임야를 뭐 크게 절토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로를 봤을 때 이쪽으로 도로가 하나 나 있었는데 현장에는 도로 여기 있네요. 여기 이쪽으로 도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넓거든요. 예, 들어오는 길인데 다 아스팔트입니다. 지금 이 아스팔트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쪽 지금 임야에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논 있죠? 논 있는데 여기 앞에까지 임야입니다. 다 한 필지예요. 저희 필지랑 돼 있습니다. 네, 전봇대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가 지금 길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길 가장자리라고 했죠. 옆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아마도 이 풀숲에, 예, 아스팔트가 여기도 깔렸어요. 여기도 전부 다. 네, 저 안에까지 아스팔트가 깔렸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무가 이렇게 V자로 지금 파여 있잖아요. V자로 이렇게. 이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역시 저희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큰 도로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저희 임야가 쫙 펼쳐지면서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있죠. 이 소나무 안쪽으로 지금 다 같은 필지예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 들어가 볼게요. 뱀이 쓰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가 임야예요. 지금 저희 필지 임야. 거미줄이 지나가겠습니다. 거미줄 제거했고 지금 여기가 저희 필지입니다. 주변을 보면 네, 주변을 살펴볼게요. 소나무가 이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듬성듬성인데 소나무의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다 아카시아 나무 작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네. 이렇게 여기 전봇대, 이건 가로등 전봇대예요. 대신에 전봇대가 있고 이쪽으로 길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어쨌거나 도로가 상당히 많이 길게 붙어 있다. 예, 이 도로는 지금 종중땅인데 이게 임도가 제가 봐서는 인정은 받을 것 같아요. 아스팔트로 완전히 깔았거든요. 그리고 가로등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길? 언덕도 아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이쪽으로 철탑이 좀 보이긴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지면 뭐 전혀 보이진 않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가
어쩌면 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장을 하지 않았을까. 요거는 마을분들 탐문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항공사진을 더 검토해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산이긴 하지만 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당 한 5만원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살짝 높은 감은 있는데 시세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뒤에서 왔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통로를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길과 높이가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 길 옆에는 이렇게 배수로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배수로가 잘 만들어지진 않지만 배수로는 어쨌거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2차선 도로가 바로 여기 앞에 한 30m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지 않나. 예, 그래서 왔습니다. 가격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가격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투자용이죠. 투자용으로 사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그리고 산이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산은 이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준보전산지를 사야죠. 그리고 임업용이나 뭐 공용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고, 요거는 준보전산지다 이렇게 큰 길 만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 이렇게 라인까지 그려서 아스팔트거든요, 여기도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하고 길하고 붙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종중 땅이라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굴착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해결을 잘 해야겠죠. 지자체마다 좀 여러 가지 그 재량권이 있어요. 근데 면소재지거든요, 여기도요. 익산 시지만 면소재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재량권을 필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 안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한번 좀 더 그 건축 설계사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설계사까지 한번 돼가지고 한번 뽑아봐야 돼요. 예. 그리고 왼쪽 편에가 이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뭐 건물을 짓고 그러면은 요게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한번 돼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가는 게 필지 저희 임야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도토리 나무예요. 그리고 소나무가 좀 중간에 껴 있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길 보이시죠? 길 상당히 넓습니다. 큰 차도 갑니다. 이게 다만 여기가 이제 상수도 굴착 작업만 좀 남아있다. 여긴 저희 땅이 아니에요. 저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그거죠. 열차 길이 바로 옆에 있다. 고압선이 지나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올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에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열읍이 가깝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또 논산이에요. 위쪽에 있으니까 이쪽 부근에 계시는 분은 관심을 갖고, 제가 봐선 이거는 임야 개발도 해야 되고, 이거는 투자용으로 속된 말로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리고 준보전산지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토지경계 안내해 드릴게요. 빨간색은 매각 물건이고요, 노란색은 군유지 도로,
파란색은 사유지이나 현황도로 되겠습니다. 임야 690평,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보전산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북쪽 진입도로는 바로 이 도로였고요. 아직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이 토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황도로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곳은 비도시지역 면소재지로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만 가능하면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에 크게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과거 항공사진을 쭉 보시겠습니다. 먼저 항공사진을 보면 1963년에는 2차선 주 도로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임야에 있는 도로가 마을에 진입하는 유일한 주 도로로 보입니다. 1973년에도 그 도로가 주 도로였고요. 윤곽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1985년도에는 역시 같았고요. 1995년과 2002년에도 주 진입하는 도로는 현황도로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요.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현황도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기에 사유지이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2012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의심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나무가 많이 없던 부분이 과거 몇 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찜찜하시면 완전 투자용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살펴볼게요. 익산 함열읍과 논산 강경읍 그리고 연무읍까지 약 10분, 논산 시내까지는 약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차철로와 철탑이 있는 게 좀 걸리네요. 더 멀리 보면 천안 1시간 10분, 대전 50분, 군산 35분, 익산 시내는 25분, 전주는 45분, 그리고 대구까지는 약 2시간 30분 걸립니다.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상 문제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2021 타경 58102고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2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산 196-4번지입니다. 지목은 임야 690평이고요. 감정가 3,421만 5천원에서 최초 1차에 진행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보면 2018년도에 농지가 약 8만원대의 거래가 보이고요. 4만원대도 보입니다. 임야 시세는 2만원에서 8만원대까지도 보이고요. 토지 시세 격차가 너무 크네요. 현재 저희 토지는 평당 4만 9천원 정도입니다. 이번 매각 물건은 여러 장단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철로와 철탑, 그리고 과거 묘자리였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장점은 임야이지만 현황 도로가 있어 개발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장 임장 잘 하셔서 좋은 해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